숨 돌릴 틈 없는 무한 경쟁 사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 세대의 길을 택했겠다. 허나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었으니 첫째는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단 말이고 둘째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이며 셋째가 바로 처녀 총각이 평생 혼자 살겠단 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네 과거에도 홍기를 놓친 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전해지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나를 펼쳐보려 하겠다. 해동이라 조선국 선대왕의 죽음으로 조선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니 왕의 관을 눌러쓰고 조선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허나 무슨 연유인지 새 임금의 측이 이래 매달 매해 불운한 기운이 감돌고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구나. 즉위 6년 창덕궁에 석가리가 떨어지다. 즉위 8년 종묘에 벼락이 치다. 노자께서 일찍이 천지불인이라 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이 항상 어질지만 않다는 뜻이라. 요세차 갑진 6월 갑진삼 해동조선 임금 강속호국 황천구토 지신복이 천지내옥 호생지덕헌이라. 한제 지난 우구사마지사허였으되 실비푸지는 천지신명 호생치유허니 복선하읍 괄세천야어대 인간유구수왕가읍초목곤충 하제동사허나이까 부교 신명 태시 고생지도 커여 이제 만물 큰이 생패 부사 흥전하고 소서. 가뭄이 오래되니 흉년이 들고 인심이 나빠지니 나라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전국에서 요란구나. 나라가 큰 화를 입어
백성들이 공궁에 빠졌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모두 내 탓이로다. 이렇듯 자탄할 적은 사관 천상만이 말하기를, 전하 명에 따라 백성들을 살펴본 즉 이 가뭄의 원인이 나이가 찬 노총각과 노처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여 음과 양의 기가 흐트러졌다는 소문이 들리나이다. 여봐라! 각 관원은 지금 즉시 노총각, 노처녀들의 수를 헤아려 혼인시에 돈과 비단을 지원토록 하고 각 지역을 방문하여 명령이 성실히 행해지는지 살피어 짐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예!
그리하여 임금께서 혼례를 속히 행하라 하셨으니 그 날짜가 올해 8월 20일이라 서둘러 혼수 장만을 하는데 준비할 게 어디 한둘이야 하여 이 천상만의 도움을 받아 혼수 준비 목록들을 차려리리 저거 바꿨다. 이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 말로 바꿔 불러보니 혼수는 바로 플렉스라. 이왕 눈에 다 보지 마 울고 울어셔니 혼수는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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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눈에 다 보지 마 울고 울어셔니 혼수는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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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천 넘는 꽃가마는 희재 없어 이마 날 데려가는 거든 기본 팬츠 아마 번개 가득 자동차로 나도 기본 팬츠 주부 습진 웬만이지 식기 세척기를 해결하지 땅 파서 보관하나 음식들은 아니 못 내게 냉장고 음식들을 토해 수면자리 모이자 할부 환영이지 yeah. 이왕이면 다 홍지마 울고는 울옵션이 혼수는 빨래하냐 아, 그럼이 해줘야지 말았으면 말려야지 아, 건조기 등판이지 후풍 시원 에어컨 yeah, yeah. 집안 공기 정화 정전 홀로 돌아다니는 오토로브 정석이 가히 혁명이라 혁명이라 세 혁명이라 혁명이라 이왕을 다 봉지 마 침대에서 나오는 점 그거 알아?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모른다 이거. 옷장에 넣어놓은 집안 살림도 허리 다리 하나뿐이 가죽 소파도 옷장 채 수납 장실 수저 그릇 냄비 고마 버티 그뿐이야. 세면 비료 그야 기한 홀레 필요한가를 말하자. 끝이 없지요 이왕이면 다 봉지 마요 혼수는 플렉 이왕이면 다 봉지 마요 혼수는 플렉 이왕이면 다 봉지 마요 아따 사람들 겁나게 많이 왔어. 자 그러면 혼례 준비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모두가 축복하는 임금님께서 주관하시는 혼례 잔치 날. 신랑 신부 양가에는 늘 아침부터 혼례 음식 장만으로 정신없는 뒤 평소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음식들을 Don't go.
지나버린 대장부길 걸으면 무예를 일으키고 선대게 걸으면 학문의 정제 나라의 내 길은 산의 길과 맞지 않고 칼보란 하늘에 글보다는 부엉일이라 사대도매매 보자가 퇴자를 맞았는디 집안 가장 퇴려하니 벌써부터 걱정 반 부담 반 이루구나. 눈이 갈라지고 받침 메말랐어. 복식이 여물질하나 자식들은 배불마 죽었어. 곳간이 텅텅 비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혼기 지난 너희들 애국이 나라를 병들게 어찌 뻔뻔한 낯짝을 들고 나타나. 차라리 죽어. 죽다 부려냐 천지에 부려냐 목숨으로 싸지. 내 좋은 수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 좋은 수요? 솔직히 말하면 두 사람 모두 이 혼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욕이란 욕 다 들어가면서 이대로 혼인하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은가? 욕먹는 것이야. 여태 결혼 못한 제 탓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아니지! 결혼 못한 것이 우리 잘못이오? 다들 가뭄에 눈이 멀어 헷가닥 돌아버린 마당에 우리 탓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미쳐버린 게지! 아니 그리하면 무슨 좋은 수가 있어? 기우제! 기우제? 다들 알다시피 임금님께서 열흘에 한 번씩 기우제를 지내고 있지 않은가? 예. 허니 우리도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우제에 올릴 곡물로 떡을 만들어 진상하자 이 말이지. 아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요! 내가 오대째 떡장수 집안으로 가보로 내려온 수많은 요리 비책들이 있는디 옛 문헌에 이르기를 가뭄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귀한 재료들로 정성스레 떡을 빚어 제사에 바쳤더니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들이 있다오. 허니 우리도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 제사에 바치면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게 되면 홀레는 개뿔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이 될 것이니 나와 함께 이 가뭄을 직접 해결해 보입시다. 아니
나라님께서 명하시고 이어주신 혼인인데 왕명을 거역하고 도망치자는 말씀이요? 평생을 가뭄 때문에 혼인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살 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뭄이 혼인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테요. 나는 줬어. 난 하겠어. 한 평생 남의 말 듣고 살아온 인생 죽는 것까지 남들 손에 맡길 수 없어. 난 하겠어. 나도 하겠어. 그럼 너부터 하면 돼요. 저기 골목 보이시오? 예. 그러면 저쪽 골목도 보이시오? 예. 뛰시오. 저기 남자, 아유 힘들지 않소? 아 좀 물이라도 드시구려. 아 탈이 날까 염려돼요. 이 정도쯤이야 거뜬합니다. 아유. 불숲이 험준하니 조심하시오. 고맙소.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내 쪽 게으려서 물 좀 떠오겄어. 아 산이 험준하니 아 조심히 다녀오시오. 아유 힘들어. 벌레! 저기 저는 그 가슴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있는 벌레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그 저고리를 벌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고리 끈이 끊어져 버렸네. 아, 저 괜찮으니 둘이도 좀 쉬셔요. 저 낭자 여기 바늘. 아! 어떡하지? 저 낭자 저고리를 잠시 내어주지 않겠어? 마시오. 아 예. 바느질하는 솜씨가 참 능숙하시오. 어찌 그리 바느질이 빠를 수 있답니까? 실은 우리 집이 가난하여 어릴 적부터 먼 일을
도와 품삯을 해왔다네. 이리 적성이라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아버지 몰래 종종 극공부 대신 바느질을 허여지오. 훌륭하십니다. 소녀 누님 하나만큼 장사 같아 집안에서 힘쓸 일은 도맡아 했으나 여인네들의 일은 자신이 없어나서 집에서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세상이 여자일 남자일이 어디에 있나. 이래 구분 없이 각자 잘하는 일 찾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낭자, 여기 낭자 어울리는 제비꽃도 살짝 수놓아 보았어. 여기 마음에 드시오? 우와, 마음에 들다 마다요. 이리 예쁜 제비꽃 수는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요. 같이 지낼 시간만 더 있다면야 더 많이 놔줄 수도 있을 텐데. 아, 참 아쉬울 뿐이요. 같이 지낼 시간이요? 아, 그럼요. 함께하는 시간만 더 있다면야 어디 제비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못들 하시오? 그게 즉 열려가 가슴이 열려가지고 아니 그 가슴에 일렸던 게 제가 그 가슴이 열었던 게 아니라 별일 아니었어요. 이거 둘이 결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리 도망치더니 이러다가 둘이 정분 나는 거 아니요? 정분이라니요? 많아. 우와 여긴 백설기고 저기는 꿀떡같고 여기는 흑임자 떡 같고 여기는 오메 개떡이다. 사물 선생님 떡을 만들어 바치면 진짜 비가 올까요? 낭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떡장사만 5대째요. 나 또한 떡으로 먹고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떡장수라네. 우리 집안을 걸고 하는 말이니 한번 믿어보시오. 저 사물 선생님, 떡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요? 내가 그럼 지금부터 떡 만드는 법을 잘 알려줄 테니 한번 따라해보시오. 찌어라 쿵, 찌어라 쿵, 돌려라 쿵, 돌려라 쿵, 쿵떡쿵떡 방아를 찌어, 쿵떡쿵떡 방아를 찌어. 잘 따라하네. 잘했죠.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한번 떡 찌러 가기 전에 여기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찌어봅시다. 떡이라는 게 원래 다 같이 찌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인게 한번 그래야지, 다 그래야지. 같이 찌어봅시다. 다같이 준비되셨지요? 오케이. 찌어라 쿵, 찌어라 쿵, 돌려라 쿵, 돌려라 쿵, 쿵떡쿵떡 방아를 찌어, 쿵떡쿵떡 방아를 찌어. 하늘님 마음 돌릴, 하늘님 마음 돌릴,
그럼 다 준비되신 것 같은께 한번 찌르러 가봅시다. 붕아! 큐!
희망 잃은 목소리 우리 잘못 풍겨라 어디에도 여우시고 우리 속은 백성들 이겨내시며 우리 내 고통을 걸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왜 피가 내리지 않는 것이냐? 정녕!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냐? 전하, 도망간 세 사람을 잡아들였나이다. 그대들은 무슨 연유로 감히 짐의 명을 어기고 도망을 쳤는가? 예, 아래.
낙이당 나라의 가뭄이 심어요 성성 다하여 공부릭을 반듯 떴소 부디 공부를 바칠 수 있도록 허하여 주시옵소서 허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희를 당장 죽여야 마땅하나 그대들도 나의 가여운 백성 중 하나이니 그 청을 허하노라 세 사람은 그대들의 공물을 하늘에 바치도록 하라 전하! 너희들이 감히 전하의 어명을 어겼으나 나라의 큰 위기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니 임금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사하라 명하셨다 또한 민심의 뜻에 따라 너희들의 소원을 말하도록 하여라 동네 사람들 눈치밥에 죄인 죽음 못 견디어 정해주신 혼인날 괘씸하게 도망쳤나이다 하나 여정을 함께하며 평생 연보한 제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차이 두 사람의 혼인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백살의 자식 걱정도 저는 싫고요 홀로 벌어 홀로 쓰는 삶을 택하리요 한평생 사머리로 남게 해주십시오 사머리 내 인연! 감히! 아녀자의 몸으로 임금의 어명을 거스르고 소란을 피운 죄 대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나 네 능력이 예사롭지 않으니 대장부보다 더 큰 배포로
힘든 백성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스스로 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야. 내 특별히 사머리 너에게는 혼인의 죄를 다하는 상을 내리겠노라. 성은이 만득하옵니다. 이렇듯 신현내와 김희집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소문난 인꼬 부부되어 아들 딸 일곱 나 잘 기르고, 떡장수 사머리는 조선 최초 임금님이 허락한 비혼자로서 온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어려우니 베풀며 살아갔으며, 사관 천상만은 나라의 혼인 자문관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차후 이 일화를 기록하여 김신부부현이라 이름 붙이니 후대의 길이길이 전해졌더라.